여기는 홍콩의 코조이베이고요. 잠깐 이 근방에 볼일 보러 왔다가 아는 동생 뭐 좀 전달해 주기 전에 잠깐 시간 남아가지고 진짜 가끔씩 제가 홍콩에서 조금 고민이 많을 때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데 여기 근방에 되게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성당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 가서 가끔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쪽 코즈웨이베 쪽에 오셔가지고 그냥 조금 차분한 시간을 한번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지금 가는 곳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 코즈웨이베 쪽에서 해피빌리 가는 길이에요. 홍콩에서 코즈웨이베이가 굉장히 좀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인데 근데 이제 실상 부유층들은 거기 안 살고 여기 약간 옆에 있는 그 틴하우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해피밸리의 경마장 쪽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. 근데 여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떨어졌다라는 그런 표시는 없는 것 같고요.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뭐 1461에 뭐6600 써있죠. 그게 이제 보통 한 50평대 정도 되는 금액인데 홍콩 달러 6600만 불입니다.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지금 계속 뒤쪽으로 부동산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지금 트램이 지나가는데 아무튼 저도 혹시라도 돈이 많이 생기면은 조금 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홍콩에서는 이쪽에 해피밸리 쪽. 네. 나무 사이로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. 아무래도 홍콩이 조금 건축 기술도 괜찮고 그리고 홍콩이 전반적으로 이런 산 지형이 안반석이라서 지반이 조금 딱딱해서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도 조금 안전한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말씀드린 성당은 여기 캐롤라인 힐 로드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됩니다. 고층 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. 성당 도착을 했고요. 가서 저는 잠시 좀 기도 좀 드리고 그는 물론 개신교 신자지만은 그래도 뭐 비슷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봤고요. 잠시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성당 이제 밖으로 본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해피밸리 경마장하고 빅토리아 피크 일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좌우측에 이런 뭐 바울로 보이는 동상이 지금 있고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는 저도 처음 와봤는데 여기 교회 옆에 이런 작은 공간이 있고 여기 또 보니까는 또 마리아 동상이 있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또 물이 흐르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.
자, 이제 잠깐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다시 속세로 나왔고요. 아무튼 좀 앞으로는 조금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, 여러분들도 예,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종교를 떠나서 혹시 이쪽에 뭐 포즈웨이베이 쪽, 예, 아니면 이제 여기 해피베일리 쪽 지나가시는 분들은 뭐 평일 같은 날 한번 마음이 답답할 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좀 차분한 시간 가지시고 예, 가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